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대의 찬송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찬송과 예물이 온 땅의 주의 복으로 퍼지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경영에 은혜를 더하시며 한 주간도 주의 통치 아래 주의 자비를 경험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장중에 덮으시며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심령으로 이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소송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꼭 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얼굴 잘 봐두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사하세요 빨리.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또 강사님들을 모셔서 특별 집회를 계획할 때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주제가 뭐죠? 말씀을 따라가라. 이 주제에 큰 은혜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넉 주씩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 봐서 넉 주로 다시 환원할까? 지금 두 주 하니까 이 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넉 주를 해야 그래도 좀 특세했다. 이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닌데 뭐든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길이가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예, 별로 아멘 소리가 없는데. 예.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4장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쉬다가 주일을 쉬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주제를 하다가 또 잊을쯤 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짚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1절부터 잡혔는데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죠? 더베. 자, 저를 보세요. 더베라는 지명은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점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베는 반환점이에요. 마라톤도 반환점이 있죠. 1차 선교여행을 쭉 거쳐오면서 이 더베라는 지역은 말하자면 반환점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대입시켜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이방의 새로 처음으로 탄생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서울을 치자고요.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서산을 지나서 군산을 지나서 이리, 전주, 광주 찍고 목포. 아래는 뭡니까? 여수, 돌산섬, 갓김치 유명한데 이제 더베로 말하자면 그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오면서 곳곳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돌팔매질에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고 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군대 생활 너무 힘들면 제대할 때 그러죠. 이쪽으로 내가 오줌도 안 논다. 기억도 하기 싫다 그 말이겠죠. 지금 바울이 거쳐온 그런 지역은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고난을 겪고 환란을 겪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반환점에 해당하는 더베까지 왔습니다. 여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 고생 지긋지긋하게 했던 그 길로 다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남해 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서 KTX 끊어가지고 바로 올라가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신기한 게 사도 바울이 그 끔찍하게도 기억하기 싫었던 그 지역을 되짚어서 그대로 역순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했을까요? 무지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그 지명을 보면 바울이 고생고생하면서 쫓겨다니고 매맞고 거쳐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슬러 역순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뭐 삼고? 앞을 보십시오. 뭐 삼고? 제자 삼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다는 말은 disciple mak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자를 양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올라가는 이 험한 경로를 다시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그 복음을 전했던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어린 새싹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제자를 만든 거예요. 목양의 의미로 치자면 양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10달 동안 아기를 배에 담고 있죠. 사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합니다. 이것들 나와보세요. 뭐 자기 잘났다고 이러고들 다녀요. 자, 그런데 어느 엄마가 10달 동안 입덧에서 가슴앓이에서 노심초사 뱃속에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10달 만에 아기를 출생했어요. 출산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아기를 보고, 야, 나 너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느라고 생고생을 다했다. 먹을 거 못 먹고. 자, 이젠 몰라. 대문 밖에 내보내면서, 현관문 열고 내보내면서, 이제 네가 네 일 알아서 해라. 그리고 문 밖에 내미는 부모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출산한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아이가 사람 꾸시를 할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징그럽게 더딘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제일 더디게 크고 그리고 양육이 됩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시집장가 보내면 손 터는 줄 알았는데 하나씩 또 달고 와요. 봐달라고. 이게 끝이 안 나요. 이게 부모들 세월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출생이 일어나야 돼요. Born again.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작용할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제 우리 오늘 6, 7부 통합에서 이 36기 자기 기수하고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시퍼런 애들인가. 한 2, 3주 전에는 걔들이 이 예배당을 꽉 메우고 1,700명이 광란을 부리는데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 2층에서 정신여고 아이들 옆에서 이 그 집회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신여고 아이들 정말 정신없이 난리를 치더군요. 그 3년, 6년, 9년
그 억눌렸던 광기가 폭발을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짠하도록 아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과 합세해서 오늘 올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천둥벌거숭이에요. 막 태어난 이제 깐난쟁이와 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유식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씹어서 말씀을 먹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잘 자라도록 목회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제자를 삼아가면서 그 지긋지긋하게 기억도 하기 싫었던 그 코스를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두 사도만 환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두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에 붙들린 그 지역에 수많은 새로운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코스예요. 왜 저 목사는 맨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고난을 받는다 그럴까? 좀 다른 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축복받고 이런 얘기는 좀 안 할까?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용기도 없고 그런 말을 할 마음도 없어요. 왜?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러면 복음에 묶이고 복음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무수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토요일마다 5시에 이곳에서 진장, 리더, 간사들이 모여서 저하고 이제 매주 공부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손님을 좀 초청했어요. 네 분이 오셨는데 뭐 하는 분들인가 하면 영화 쪽에 섬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세상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미도,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런 거 만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오더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영화 보고 인생의 갈 길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든 영화가 별로 그렇게 썩 괜찮은 영화가 없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영화를 보셨습니까? 비열한 거리를 봤대요. 그 영화를 보고 조폭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영화 업계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영화도 잘 만들고 그만큼 많이 봐요. 그런데 영화 관객의 80, 90%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거기가 조폭이 끼지 않는, 어둠의 세계가 끼지 않는, 더러운 배경이 섞이지 않는 영화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만듭니까? 추격자 같은 영화 보세요. 죽이는 장면을 얼마나 끔찍하게 묘사합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영화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미닝을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장면만 보는 거예요. 그게 탁 영상에 박히면 이게 평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자기가 만든 영화를 보고 조폭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다시는 이익을 쫓는 영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쫓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좋은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네 명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메이저급 영화사에서 일하던 분들이에요. 이번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그 시장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화들은 말하자면 제작자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천만 명 정도가 한 500만 명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영화는 그 정도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티켓팅 파워를 얘기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표만 팔아서는 절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업계가. 그 한 사람이 영화관에 와서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티켓팅 파워가 있어야 상영관이 걸릴 수도 있고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블랙 코미디나 뭐 용서, 회복 이런 영화들은 일단 티켓팅 파워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설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유익을 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격을 받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자기 인생을 두기로 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근데 맞대요. 정말 자기네들이 하는 짓은 망할 짓이래요.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기째 수료를 한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수료한 어느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 세계관 학교를 듣고 직장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안 하겠다 하고는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직장이에요. 밥벌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때 가치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맞는 일인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끊임없이 고난이 함께 오고 어려움이 밀어닥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죠. 그때 흔들리기 쉬워요. 이때 두 사도는 역순으로 복음을 뿌리고 전했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흔들릴 수 있는 이 제자들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까? 이 말은 흔쾌하게 아멘 소리를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신음을 짜내듯 온 생애를 걸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은 목숨을 한번 걸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각오한 그리스도인은 그 영역과 그 경지까지 자기 인생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저도 매일 목숨 걸고 목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설교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더 영원한 가치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올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두 주간에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이 특세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통해 우리 삼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렇게 이들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뜻밖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여기에 지금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이질적인 개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3장을 다시 넘겨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이 교회 지도자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말이에요.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검으면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런데 이름이 유대식 이름을 가졌어요. 종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지금 기독교로 개종되어 있습니다. 구르네 사람 루기오,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이름 한번 거론되고 지나가는 인물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 이 헤롯은 요한의 목을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게 나이 차이가 많은 첫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나인 및 사울,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인물. 이런 이상한 지위와 이상한 개체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이들이 지금 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14장 28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몇 가지 원리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첫째, 2절을 보세요. 13장 2절, 주를 섬겨 뭐했죠? 금식할 때, 또 3절, 이에 뭐했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물질적인, 이 몸이 물질 아닙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의 흠에, 물질의 힘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고 기동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끊는 거예요, 금식은. 끊음으로써 무슨 고백이 되냐? 첫째, 이 일은 내게 해답이 없으며 주께 해답이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 공동체와 나 개인은 앞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나 그 힘으로 살지 않고 운영하지 않겠습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천명한 사건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끊음으로써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를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이 뭐라고요?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교회 있어요. 교회가 부동산이 많아요. 그래서 땅값이 확 뛰어가지고 차익이 남았어요. 교회 수익도 많아요. 건물도 있다 보니까 임대를 줘가지고 교회 수입이 막 들어와요. 교인들 헌금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가요. 정말 잘 돌아갈까요? 잘 돌아갔을까요? 망했어요. 몇 군데 신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몇 군데 신뢰가 있어요.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헌신으로만, 은혜로만 교회는 운영이 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수익이나 이자나 이익으로 교회가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즉 끊는다. 세상과의 불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제자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했어요.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성령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뽑았는데 선교사로 바나바를 선택하고 사울을 선택했어요.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바울이 바나바가 없어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사울,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내가 한다. 선교는 이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그 조직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성령의 지시였고 교회는 그 성령의 계획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뽑혀진 두 사람이 이 1차 선교여행을 더베라는 곳에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에 가는 성령에 관한 그림은 굉장히 이지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파워거나 방언, 능력, 은사 이쪽으로만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의 부분적인 그림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곧 전체가 성령 충만의 그림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골이 뭘까요? 목적지가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제압을 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속성 때문에 성령과 술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한 문장에 동시에 등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께 지배당해라,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 술이 들어가면 그 술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을 때도 한잔하고 들어가서 고백을 하고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술이 갖는 속성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가치와 속성이 성령 속에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정으로 꼽혔던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계획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순종했던 현장, 가장 성령 충만했던 현장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앞을 보세요. 우리는 이 유명한 구절이 세 가지 동사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두 번째는요 제자 삼고,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라. 이 세 가지 동사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놓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그저 가자, 제자 삼자, 세례 베풀자 여기에만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가 아니에요. 더 큰 목적지는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권을 얘기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드디어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다닐 때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뭐를 했다 와서 보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본 것뿐이다. 이미 거기에 뭐가 임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순종인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경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도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새로운 전쟁이고 새로운 싸움이에요. 결국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새로운 격렬한 전쟁이 매일매일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진 영역 속에 일터로 들어가서 경영의 현장에 들어가서 가정의 현장에 들어가서 캠퍼스로 들어가서 무슨 자가 돼야 돼요? 침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초에 두 사도의 행로를 뒤져보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무슨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고 무슨 세미나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돌아와야 삽니다. 고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일관되게 돌맞으며 매맞으며 쫓겨다니며 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뭘 따라간 겁니까?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이 제목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꿈꾸는 자가 한 명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단순한 사랑의 정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사랑했고 순종했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장차 이 기업을 이을 자로서 후계자로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곤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에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창념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17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17이라는 히브리 수는 입이란 뜻입니다. 언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언어의 그 입술에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할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꿈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맹탕으로 있는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3.1교회가 새로운 이 시대에 선명한 꿈을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두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생애에 우리 3.1교회가 어떤 꿈을 열어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꿈을 쫓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말씀을 쫓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내 꿈으로 열어지고 발견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붙들리는 두 주간의 행복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을 보나 다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기도합시다. 두 주간의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의 말씀을 쫓아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가슴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남의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